사실 수원의 정석은 약간 허세? 허세. 노력만으로 서울대 의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을 버리면 연세대가 나를 버린다. 저 스스로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17시간을 도전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을 모셔봤으니 우리 예은이 학생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예과 재학 중인 구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멘토로 불러주셔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 서울대 의대면 서울 예서잖아요. 나 서울의대 갈 거야. 나 서울대 의대 가야 돼. 의대 아, 가야 돼. 아니 그 당시에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아, 그때 봤죠. 아, 그때 보면서 나는 이미 의대 붙었는데 예서야 내 후배로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예은 양의 멘트로 오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오늘 처음 봤는데 그 말로만 듣다가 플래너 쓴 것도 아까 보고 하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은 양은 연세대 의대를 가고 싶대요. 면목이 없네요. 예은 씨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제가 엄청 존경해서 막 댓글도 두세 개 정도 막 달고 근데 오늘 실제 북에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신기하고 잘생겼어요. 어머! 부끄럽네요. 그러면은 연세대, 의대, 서울의대 북구 말고 떠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연세대. 아직은 연세대. 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예은 학생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Q&A를 진행을 해볼 건데 물어볼 준비가 됐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로 대치동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죠? 혹시 선행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수투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깊게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엄청 중요한 거 아니래. 수학의 정석. 학교에 수학의 정석 가죠. 사실 수학의 정석은 약간 허세? 허세. 그 친구는 약간 허수다? 정석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쵸. 약간 나는 정석 푼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 아, 그치 그치. 사실 나였으면 베개로서 쓸 거야. 그건 아닌가 봐. 그건 아닌가 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하고 아니야. 그런 네. 고등학교 때도 오르고 있었어요. 제일 낮았던 등수는? 300명 중에 90등? 사실 실제로 이게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높은 그건 아니거든요. 난 뒤에서 90등. 못하는 과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 이건 결국 극복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씩 극복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몇 개 틀렸어요? 저 3개 틀렸습니다. 틀린 3개 문제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이거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더 기억나죠? 그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와 미쳤다. 3개 맞추면 만점인데. 아 3개 맞으면 만점인데. 예저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3개 하면서 막 나 3개 틀렸어. 혹시 어느 과목에서 틀렸어요? 저 국어 하나, 생명과학 하나, 지구과학 하나 틀렸습니다. 아 과학아. 혹시 의사를 꿈꾸게 된 계기를? 사실 처음에는 이게 성적이 안 되니까 의대를 저 생각도 못 했는데 성적이 점점 오르면서 아 의대를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점점 의대를 생각했다.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보니 서울대 의대. 아 와우.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냥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굴러다녔는데 갑자기 예은이 잠깐만 얘들아 일단은 우리 놀긴 놀 건데 15분 잠깐만 자, 이제 얘기해봐. 진짜요? 15분밖에 안 온대요. 와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와 그니까 70년생이잖아. 혹시 초등학교 때 17시간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살면서 17시간 공부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근데 제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루만 17시간 공부했던 거. 눈에 도끼가 있어. 꿈을 거리는 것, 꿈을 버리는 것. 이거 이 플래너에 있는 말이야. 11월 갓생 살고 소니 헤드셋 잠깐만요. 11월 갓생 살고 소니 헤드셋 개타자. 어머니? 어머니? 예은이와의 약속이 있었나요? 11월의 아... 목표는 소니 헤드셋이었나요? 아니 다른 거에는 다 꿈을 버리는 거? 꿈을 버리는 거 이런 걸 써있다가 갑자기 11월에는 11월 갓생 살고 소니 헤드셋 개타자. 소니 헤드셋은 모르겠어요. 못 이기지. 글씨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글씨 너무 예쁘죠? 이미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가 드디어 해냈다고 느낄 때, 나의 노력들이 빛을 볼 때, 그래서 소니 헤드셋을 개탈 때. 전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명언은 봤나요? 보는 건 많이 봤죠. 혹시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저 ENTP예요. 내가 봤을 땐 ENTP라서 안 적었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난 그냥 공부하지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세계 틀리고 그랬을 수도? 그랬을 수도. 그러면 혹시 인강 같은 거를 보셨나요? 인강도 봤잖아요. 황급 혹시? 네, 황급 봤어요. 전액 다 봤어요. 우와! 와! 전액. 공부를 하다가 그럼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이걸 빨리 떨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날 한 시험을 하나 더 봤어요. 어? 그래서 다음 거 그냥 잘 보면 이거 다 풀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와. 과학 같은 거는 계속 안 나와 연속으로 4개씩 보기도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앞에 거 다 지우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래서 지금 수능 때 3개 틀린 게 지워지지 않구나. 혹시 중2병 걸리셨어요? 중2병. 아 중2병? 저는 딱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 우리 예은이도 중2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4층기 4층기 그 미래로 가서 조언 한 번만 해줘요 지금. 아 그때 열정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아 파이팅 나중에 예은이가 아 씨, 나 이제 공부하기 싫고 엄마 나 소니 헤드셋 반납할게요 할 때 이제 어머니께서 틀어주면 돼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파이팅. 노력만으로 서울대 의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운 삼 기칠? 이게 어느 정도의 운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하루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앞사람이 막 다리를 떨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그건 맞네. 그날 하루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앞에 노력이 엄청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도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수능 날 컨디션 어떠셨었나요? 저는 완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와, 딱 진짜 운이 따라줬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면은 운이 따라. 아, 그쵸. 중고등 시절 때 약간 최대 비행. 그냥 공부가 하기 싫다 이거였어가지고 막 잠을 엄청 잤던 것 같아요. 최대 비행 어떻게 잠을 잤나? PC방은 가능해요? 서울대 예생도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다들 사람이고 막 연기도 해요? 아, 다 당연합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씨씨 막 아 나는 서울대 예대생 나는 어 아니에요. 약간 저도 들고 있어요. 점점 저도 들고 있어요. 틀리면은 14살 이틀 뒤면 14살. 잠깐 그럼 우리 예은이는 산타를 믿어요? 네. 2학년인데? 아니 저도 학생이라 얘기잖아요. 산타는 1학년도 안 믿어요. 왜? 진짜? 요즘 애들 다 동심 파괴가 됐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어, 왜 산타 있는데? 그렇구나. 순이 헤드셋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걸 거예요. 아 대단하다.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네. 아 귀여워.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 아,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도 학원에 갔습니다. 꿀꿀이지 않았네요. 진짜? 혹시라도 잠 몇 시간? 요즘 이제 방학을 해서 7시간이나 뭐 그 정도 자는데 원래는 뭐 6시간? 내일이 시험이다 하면은 4시간도 안 잤던 적이 있어요. 민준님은 몇 시간 자요 하루에? 고등학교 때는 계속 7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많이 자죠. 아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 막 공부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취미생활이 있었지? 게임 조금 했고요. 축구도 좀 하고. 게임 15분 하잖아요? 게임은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언제 끊고 나올 수 있느냐. 와. 그래서 그게 되면 사실 게임은 상관없다. 와. 절제력이 네. 중요하다. 언니 그럼 절제력이 너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은이도 딱 15분만 네. 노니까. 저도 취미 생활로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거를 좀 응원하든가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돈 때문에 한다던가 약간 인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면 반대할 텐데 만약에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공부를 자극을 받고 하게 되고 한다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사실 30분, 1시간 하면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게임 몇 시간 하셨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조금씩 해가지고 아 저는 약간 하스스톤이라고 핸드폰 게임인데 아 모바일 게임? 네. 와 컴퓨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롤! 이런 걸 줬는데 아 핸드폰 게임입니다. 공부를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뭐 하루에 문제집을 그냥 다 풀어보고 아, 한 건? 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하루에 한 건 제가 시도를 해봤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틀에 한 건 풀었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한 건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7시간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조만간 약간 이것도 저는 17시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목표 생기겠다. 새로운 네. 목표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17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날은 공휴일이었어서 하루면은 그래도 다들 그냥 24시간인데 그니까
그렇게 장시간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 마음까지인 것 같아요. 10시간 넘어서면 너무 힘들어서 뭐 이 정도는 또 많이 한 건데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한번 깨보자! 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강제로 잡는 걸 잘 못했는데 그걸 다 잡으면서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비 중인 저에게 추천하시는 공부나 뭐 팁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수학! 수학을 잘해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은 그러면? 암기 과목은 괜찮아요. 고등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수학은 그 전까지 쌓아온 베이스가 없으면 나중에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많을 때 수학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현역으로 그냥 딱 들어간다면 29년도거든요. 29년도 때 학생 때 2학번이거든요. 군대 가시고 뭐 6년까지 합하면 제가 딱 고과 4학년 때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거까지 계산한 거야? 잠깐만 예은이가 아까부터 계속 연세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말은 연세대 러브라고 했지만 연세대 가서 고과 4학년 때 만나요. 그게 2년이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아 후배야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아, 저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 영상 기억나? 이러면서 그렇게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서 동료로서 같은 의사로서까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두 분 이렇게 대화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의대생을 만난 게 거의 처음이라서 너무 정말 잘생기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조언을 또 잘 해주셔서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하는 게 진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완전 한번 놀라고 가고 꼭 진짜 의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꼭 의사가 되셔서 저희 가면은 혹시 나중에 할인 해주시나요? 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벌써부터! 혹시 자유롭도록 해! 친구가!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전 사실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저도 어릴 때 사탑 이지영 선생님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지영 선생님 성대모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EBS 이지영 강사입니다. 저는 사회과 탐구 이지영입니다.